앞에서 예, 제가 전국 공약 한 개와 또 지역 공약 한 개, 그래서 두 개의 좋은 약속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뒤에 제가 썼습니다. 박 회장의 내 삶을 바꾸는 좋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약 시리즈를 예, 상당히 많은 수를 저희가 정리하고 검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차적으로 두 개의 공약. 첫째는 국가적인 문제로서 가져야 될 공약, 그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약, 이 두 가지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다르면 능력이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박 회장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능력이 남다르다라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시대라고 하는 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또 부모님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 터전을 일궈 나가는 선순환 생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을 제가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정과제로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의 시즌2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진출하면 제일 먼저 이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의 시즌2를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법에 따르면 국가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공공기관은 전부 35% 이상 그지역 출신 인재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지난번 방송에서도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나는 혁신도시 내에 한전이다, 혹은 문화예술위원회다, 취업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쓴커피 한잔 사시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35% 의무화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역 인재를 50% 이상으로 채용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확대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국민적 문제로 이미 부상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걸 추진할 때에는 저희가 국민의 합의와 동의 속에서 또 관계자,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역에서 준비해야 될 일은 이 의과대학과 로스쿨,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AI나 반도체 분야의 정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부모들께서 우리 아들, 딸이 의대를 갔으면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 현실이죠. 또 많은 분들이 4차 산업시대인데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반도체 전문가라든가 또 AI의 정통한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과대학과 로스쿨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시 자료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직 중에 한 가지를 제대로 바꾸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라고 아시죠? 우리 지역의 생활기록부입니다. 대학에 보통 이 생활기록부를 내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내면 수능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이 생활기록에 100% 의존해서 예, 그 입시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수능을 보더라도 생활기록부를 참조하는 것이 예, 점수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기록부 나이스에서 제가 세 가지를 없앴습니다. 첫째로는 이 생활기록부에서 부모의 직업을 없앴습니다. 왜? 교육은 마지막까지 남은 우리의 계층 이동성을 자, 확보해 줄 수 있는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직업을 가지고 입시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출신 지역을 없앴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제가 출신 지역을 없앴습니다. 세 번째로 출신 고교를 없앴습니다. 왜 없애야 될까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특수고 또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없앤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없앤 결과 사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우리 지역에 소위 서울대학 입학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광주권 대학들이 최근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광주권 대학들이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사업에 이어서 최근에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도 모두 다 탈락했습니다. 전남대학이 예비 후보로 들었었는데 이 전남대학까지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 예,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대학에 보냈는데, 지역 대학에 보냈는데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크세요. 왜? 아이, 우리 아이가 장학금도 못 받겠네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서비스 대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취업 준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라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 어려운 시점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은 우리 지역 인재를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걱정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국회에 진출하는 제일 먼저 예, 국비 지원 사업을 재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을 제가 반드시 우리 지역 대학에 가져오도록 예,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교육의 디테일을 아는 사람이 교육부와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하고도 교육계획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계획 중에 하나에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문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군공항 문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문제는 이제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군공항 문제를 빠르게 얼마만큼 속도전을 펼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의원이 다시 되어서 예, 입성을 하게 되면 원실 직속으로 군공항 이전 TF팀부터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TF팀은 민관 학연 그래서 총체적으로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군공항의 이전에 속도전을 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식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지역에 어떤 지원 방식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느냐 하면 속도전을 위해서는 이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전 지역 주민들이 먼저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 방식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법적 사실은 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 예, 일부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한데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의 검토를 거쳐가고 법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 수정안을 내서라도 예, 일부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서 공공한 이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물론 소음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지가 군공항 부지한말로 200만 평이 넘는 우리 지역의 앞으로 남아있는 아껴둔 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이 군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아파트나 예, 통상적인 시설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됩니다. 저는 일찍부터 대통령 지난번 공약 속에 한국형의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이 군공항 부지에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차기 그 대선에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한국형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광주의 군공항 부지에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그 상하이랜드 같으면 굉장히 그 아시아 사람들이 그 저기 몰려서 정말 발디딜 틈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가령 광주행 광주형 상하이랜드와 같은 것을 한다든가 광주형 디즈니랜드 제 머릿속에는 광주의 특히 케이팝 예, 랜드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유치해야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활력이 살고 또 이 서비스 분야가 가장 예, 많은 일자리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우리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예, 토대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지역 그 시민단체에서 군공항 그 부지에 대해서 생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껴둔 땅 군공항 부지를 우리가 이와 같이 생태 시민공원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물론 그 지점도 필요하지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공항 뒤에 있는 영산강변이라든가 황룡과 강가로 이어질 수 있는 억세프죠. 요걸 좀 군공항 들어설 부지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검토해서 생태 시민공원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디테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디테일을 모르면 절대로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디테일을 알아야 되고 공공한 문제도 디테일을 가지고서 현실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예 자기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다르면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